불안병 포자가 생길까봐 나무에다 쐈는데 부서졌잖아. 신기하죠? 이 조피까지 다 없어져요, 조피. 여기다 내가 팍 쏘니까 막 바닥으로 막 떨어진 거예요, 막. 뭔가 바뀌는 거예요, 이게. 다 떨어지잖아요, 이게. 그죠? 이게 떨어진다고, 이게. 그러면 얼마나 이쁘니? 미끄러운 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. 아, 첫째는 이렇게 되면은, 이게 이제, 충벌레라든가, 그런 게 안 끼고, 이제 또 무슨 좋은 점이냐면,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얘가, 불안병이라든가, 애들이 훨씬 강해지죠. 곰팡이가 서식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. 이 초피 현상, 이게. 하여튼,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게, 그래서 이름을 신통방통하다고 진 거예요, 이게. 그냥 또 바로 떨어지죠. 예, 네, 그냥 뭐. 아주 뭐. 벌렁벌렁 떨어지죠. 예. 이게 기둥에다 쏜 거예요, 기둥에다가. 기둥에다가 이거 쐈더니, 아, 문면시비하듯이 쏜 거네, 그죠? 그렇죠. 이게 지금 한 시간 뿌린 지 얼마나 됐죠, 회장님? 지금 한 보름 됐어요. 먼저 사장님이 오셨을 때, 그때 뿌렸었어요. 5월 27일. 그렇죠. 그랬더니 이 조피가 싹 벗어지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네. 와보세요. 예. 네. 이 조피가 이렇게 있던 조피들이 예. 이게 건드리면 다 떨어지죠 이게 예. 건드리면 다 떨어지죠 이게 예. 이게 자동으로 이제 이게 다 떨어져요. 내가 일부러 안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. 하여튼 조피 결국은. 해결은 그냥 신통방통이 그냥 뿌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된 거네요. 그렇죠. 이런 나무는 이제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준 나무는 이게 딱딱해 그냥 있죠. 딱딱하잖아요. 딱딱하죠. 이건 딱딱하네. 네, 딱딱하죠. 잘 안 벗어지죠. 예. 네. 이거는 안 뿌린 거고 여기가 미끄러지가 않네. 미끄러운 이렇게 게 하면 벗어져. 여기 하면 다 벗어져요. 예. 네. 근데 그렇지. 여기 지금 미끄러운 거 하고 그렇죠. 이렇게 매끈해져야지 이게 오늘은 2022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예산에 회장님 여기 몇 평이나 하시는 게 지금? 3,500평. 품종이 뭐예요, 이게? 미시마. 신통방통. 바닥에 두더지 담는다고 두 번 뿌리셨고, 2회. 아, 관주 2회. 연면시협 살포 1회. 지금 생업 상태를 보면은,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나와요. 착황 상태는 좋다. 하여튼, 이 참 대작을 만들었네요. 사과 대작을 만들었어요. 기자님, 하여튼 뭐, 우리 농사진만에 진짜 대박 하실 것 같아요. 하여튼, 비만 좀 오면 좋겠는데, 그죠?